저렇게 하죠. 와. 나 보세요. 우와, 대박. 짱이지. 야, 여기 집 좋다. 야, 미쳤다. 나 예전에 왔을 때는 이런 잔디가 없었는데, 집에. 성공했어. 아, 잔디 있는 집이 아니었지. 우와. 진짜? 대박. 너무 좋다. 혜정이 성공했어, 성공했어, 우리 혜정이. 야, 이거 기생충 집 같네. 대박이다. 기생충 집? 아니, 잘못 나 기생충 집. 지하실. 여기 지하실 있어, 지하 있어. 나 지하실 아저씨랑 나 닮았잖아. 나 맨날 올라올게. 여기서 이렇게. 지하실 아저씨. 아, 박명훈 씨랑 닮았네, 진짜, 박명훈 씨랑. 뭐, 작아요, 전세예요? 아, 그걸 항상 물어봐요, 뭐. 아니, 아니, 그렇죠. 자, 들어오세요. 와! 야, 열심히 치웠다. 와. 귀여워. 애기도 엄청 귀여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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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내가 이래서 복숭아 안 샀잖아. 복숭아 그림이 있네. 어. 아, 오, 그러네. 야. 야, 주방 넓다. 야. 야, 요리 진짜 잘 먹는 집이다. 어, 맞아, 맞아. 이분은 벌써 보니까 요리를 잘하는 냉장고네. 엄마 집 냉장고. 대박. 이야, 도구 봐. 아, 깔끔하네. 구조도 딱 요리하기 좋게 돼 있어. 야. 자, 근데 언니들 숙제 내가 숙제 여기서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요? 아. 어디 한번 볼까요? 어? 숙제? 무슨 숙제? 우리가 너한테 테스트 받으려고 요리를 좀 해왔어. 오. 나는 냄비를 가져와가지고. 와, 나도 끓여왔어. 이거를. 한번 끓일까? 어, 찌개다. 어, 냄비 재료 갖고 왔어. 생대구 매운탕을 내가 한번. 아, 근데 이게 한번 조리를 해서 온 거지? 그치, 한번 끼렸지. 매운탕? 대구 매운탕? 저 어려운데, 요리. 어, 비주얼 아, 좋은데? 비주얼 좋아. 한 소금 끓여야 밀키트 돼. 아니야, 이거? 완전 소주닭이다, 이거. 야, 그래서 하지 마. 와, 뭐야. 어, 잘했네. 근데 색깔은 지금 잘 나왔는데. 비주얼은 나쁘지 않아요. 네, 네. 그거 불에 얹어놓고 와봐. 이거 아, 그래, 그냥 대충 끓이면 돼. 이건 안 데워도 되니까. 어, 괜찮나 봐. 지금 어? 숟가락을 넣었다 뺐는데. 아, 근데 살짝 손맛이 났어. 나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 아, 손맛 났어. 아니, 대구탕에서 어떻게 흙맛이 나지? 민물 매운탕도 아닌데? 흙맛이었어, 살짝. 나 흙맛술사야. 나 마술사라고. 너네가 아니었고. 흙맛술사. 진짜 깜짝 놀랐어. 뭐는 거야, 여기다가? 어? 뭐는 거야? 그냥 뭐 각종 야채랑 생대구랑. 대구가 원래 민물인가? 왜 흙맛이 나지? 아니, 그 각종 야채를 흙에서 뽑아서 바로 넣은 거 아니야? 바로 넣은 거 아니야? 잘 안 식혀. 아, 나 궁금해, 진짜. 지금 아까 끓이면서 한번 맛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 진짜, 이거. 진짜? 아니, 어떻게,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어떤 느낌으로다가? 자. 모르는 거야. 와, 진짜 뜨겁네. 어머, 진짜 너무 웃겨. 왜? 흙맛 나, 안 나? 흙맛이야? 아니, 흙맛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무슨, 내가 얘기했지.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 아무 맛이 안 나는데 매워. 그러니까, 맛이라는 게 없고. 야, 고춧가루를 넣었으니까 그랬지. 아니, 그러니까 맛이라는 게 없고, 자극만 있어. 어, 자극만 있어. 왜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야? 너무 신기해. 간을 아예 안 했네. 아니, 근데 얘가. 아, 간을 해야 되는 거야, 대구에? 나도 안 해야 돼. 나도 몰라. 아, 간을 해야 되는 거야, 대구에? 대구 간을 해야지. 나도 몰라. 어떻게 해? 근데 나는 생선에 소금 간을 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 정말 바다가 먹으면 그 소금이 알아서 추출되는 줄 알았어, 나는 생선에서. 창의적이다. 간을 안 하면 아무 맛이 안 나지. 나 지금 야, 이거 그래. 배우질 않아. 야, 네 거 한번 먹어보자. 배우질 않아. 야, 네 거 한번 근데 이거 한번 먹어보자. 어, 저 뭐예요?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거. 아. 이거 무슨 안주를 갖고 온 거지? 저게 무슨. 저 레시피가 뭐예요? 저거 스파게티 소스 사서. 그거 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콩조림 콩 해서 부어서 고기랑 끓이는 거요. 아. 이거 라면보다 더 쉬운 것 같은데? 토마토 소스는 직접 만들었어야죠. 그래, 토마토를. 아니, 스파게티 소스 잘 나오니까. 둘 다 시판한 걸 합쳐서 끓인 거 아니에요? 양파도 하나 썰어 넣었어요. 아니야, 이건 나는 요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전 저거 하는데도 3시간 걸렸다고요. 저게? 10분이면 하겠는데. 야, 그래! 배우질 않아. 야, 이거 근데 이거 한번 먹어보자. 3시간 걸린. 자, 이거 과자랑 먹어야 되는 거 맛있어, 맛있어. 일단 하나 한번 먹어보고 과자랑 좀 떠서 먹어봐. 맛있지 않아? 맛있다.
맛있지 않아? 맛있다. 맛있지? 야 바로 맛있다 나왔어 바로. 맛있지? 야 바로 맛있다 나왔어 바로. 아 어, 진짜? 오 신기하다. 아. 아 근데 이게 왠지 요리를 한 게 아니라 뭔가 다 섞은 것 같아. 야채만 넣고 핫소스 넣었지. 그러면 요리 아니야? 야 그럼 얘가 한 게 아니지. 그거야말로 밀키트지 그냥. 플레이트 좀 별로다. 그래 야, 이게 뭐야 쌈장이지 뭐야 강된장이야 뭐야. 이게 뚜껑 닫아가지고 냉장 넣어놓고. 야 밥 좀 야 밥 밥 좀 줘봐. 밥 비벼서 엄마들. 반찬통 그냥 먹는 느낌이에요. 차라리 이은영이가 나았다. 아. 은영이는 노력이라도 한 거지. 그러니까 결과는 좋지만 성의의 문제가. 맞네. 예. 와 나 3시간 걸렸는데.